안녕하세요. 브리트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쁜 다육이들 자랑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협찬을 받은 그런 다육이들 자랑질도 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2만 5천 명이 되면은 협찬받은 아이들을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육이들, 여러 다육이들, 희귀한 다육이부터 이쁜 다육이들 자랑질 좀 한번 하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어저께 제가 이제 영상에 보여드린 아이들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 떼샷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새로 들여가지고 분갈이한 새로 들인 아이들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좀 특이하게 제가 좀 눈에 들어온 아이, 아주 예쁜 아이. 요거 참 저렴하게 샀거든요. 레몬 로즈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요 안쪽에 또 하나가 있네요. 네 개의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요 안쪽에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구를 달고 있고, 많이 또 비슷한 아이가 있죠. 요거 레몬 로즈랑. 어떤 아이일까요? 비치 프리데, 레몬 로즈, 둥근 비치 프리데. 다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비치 프리데나 둥 비치 프리데보다 약간 레몬색을 더 띄우고 있어요. 아주 색감도 예쁘고 예쁜 수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샀어요. 요거 2,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레몬 로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새로 데려온 아이인데 요거는 조금 가격이 세요. 캐롤 요거는 만 원인가 주고 데려온 것 같아요. 캐롤 예쁘죠? 캐롤이라는 이름을 듣다 보니까 그 캐롤송 이 생각이 나죠? 크리스마스가 벌써 한 달, 두 달? 한달 조금 더 남았죠? 벌써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캐롤.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요 입장에는 약간의 솜털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참으로 매혹적이면서 매력적인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캐롤. 자구도 하나, 둘. 자구도 한 거의 10개 이상을 다른 것 같아요. 다글다글 그중에서 제가 제일 예쁜 거를 탁 집어왔습니다. 네, 캐롤 예쁘죠? 그 다음에 피처라예요. 요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분갈이 할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분갈이 하자마자 그 아이가 시집가서 잘 팔려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을 잘 만나서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티피처라가 예뻐서 또 한번 이렇게 데려와 봤어요. 티피처라도 너무 예쁘죠? 네, 티피처라는 자꾸자꾸 쳐다봐도 또 예쁘고 또 예쁩니다. 손톱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고슴도치 있잖아요. 자라고사의 고슴도치 그런 형으로 생겼어요. 티피처라 아주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분갈이 한 게, 네, 요거는 금 중에서 아주 자글자글 예쁘죠? 요거는 베라 하긴스 금입니다. 베라 하긴스 금. 요것도 너무 예쁘죠? 두 개를 합식을 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또 분갈이 한것 중에, 뭐 레티지아 철화인데요. 레티지아 철화는 뭐 한몸으로 이렇게 쫙 자란 아이, 요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자란 아이고요. 저는 이게 한 몸으로 사온 건데 이게 두 몸이 됐어요. 네, 원래는 이제 철화는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철화를 이루고 쌩얼까지 같이 있는 게 철화는 가장 멋진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풍성한 아이로 골라봤습니다. 이쪽에는 쌩얼이 많아요. 쌩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여기 철화 조금 있고, 네, 앞쪽에는 주로 철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쌩얼도 몇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철화로 예쁜 거는 저 티피 철화처럼 이렇게 철화를 쭉 이루고 쌩얼이 한 개나 두개 정도 있는 게 이런 게 철화로서는 가장 예쁘고 이상적으로 예쁜 아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새로 들여온 게 뿡은 원래 있었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백봉 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연노랑 뭐 이런 색으로 비치는 것 같이 투명한 약간 반투명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참 예뻐서 요것도 데려올 것 같습니다. 백봉 예쁘죠? 여기 이제 조금 더 물이 들면 살구색으로 또 물이 든답니다. 네, 백봉도 아름답고 멋져서 데리고 왔어요. 그다음에는 요건데요. 요거는 나나 후쿠민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예쁜 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제 화분으로 요거는 데려왔던 건데 예쁜 분에 무엇을 심을까 하다가 나나 후쿠미니가 이렇게 눈에 띄어서 요즘에 데려온 아이예요. 네,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 예쁜 수제 화분에 심어봤답니다. 나나 후쿠미니 예쁘죠? 요거는 한 2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나나 후쿠미니.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목대가 아직도 좀 덜 연그러가지고 아이들이 좀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기도 뭐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요 입장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로치. 그래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로치. 이것도 새로 들인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예쁘죠? 이것도 두 개를 합식한 거예요. 네, 예쁘게 물들여가며 굳혀가며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들고 오기가 뭐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라울이에요. 보톡스 라울. 소위 말하는 요즘에 보톡스 라울이라고 하는 그 라울인데요. 처음에는 요런 아주 진짜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애들이 몇 개 더 달려 있었는데 옮겨오다가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수영이 멋져요. 처음에는 더 이뻤답니다. 이게 지금 한 요런 큰 애들 있잖아요. 한 두세 개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옮기다가 여기 지금 수영이 멋진 대신에 굉장히 분갈이하기도 힘들었고 아주 힘든 아이입니다. 근데 참 멋져요. 이렇게 또 돌려볼게요. 멋진 아이고요. 원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입이 통통하고 지금 물을 잘 먹고 있어가지고 보톡스 맞듯이 굉장히 통통해요. 입들이. 그렇지만 이게 보톡스 미인이라고 라울 보톡스 미인이라고 요즘에 라울 보톡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따로 없는 거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시면 보톡스 미인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이제 농장 투어를 하면서 너무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길래 요거 하나 데려왔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이제 라울까지 제가 새로 들여와서 분갈이 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분갈이 한 아이 중에서 또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프릴 교배종인데요. 요것도 참 예쁩니다. 네, 프릴 교배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협찬을 받은 거예요. 협찬 받은 거 중에서 좀 특별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별빛 다육농원 사장님께서 요거 하나 협찬을 해주신 겁니다. 저한테 예쁘게 키워서 또 달달 구워서 색도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요거. 요거는요. 트럼펫인데요. 트럼펫처럼 생겼죠. 요 안에 동그랗게 구멍도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이벤트 하시라고 저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찬조를 해주셨는데 요거 후레뉴. 후레뉴 3개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레뉴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협찬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네 개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키우려고 이렇게 빼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특이해요.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써가져왔습니다.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 이름도 엄청 길어요. 근데 참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아이예요. 거의 선인장과 같은 아이인데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세 개를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잘 보지 못했던 아이예요. 이것도 원종 길바인데 이게 또 아주 물이 들면 새빨갛게 예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종 길바도 세 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협찬을 받은 게 이것도 이름이 조금 길어요. 이건 이제 이거는 에오니움 데커룸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약간 이거 카라솔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에오니움 데커룸은요 이제 카라솔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이거는 지금 이제 매장에서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조금 크면은 만 원씩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님 데커룸도 이렇게 세 개를 원래 협찬해 네 개씩 협찬해 주셨는데 한 개씩 이제 제가 키우려고 빼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협찬 받은 아이들과 그리고 제가 키우려고 화분에 이렇게 심은 아이들, 새로 데려온 아이들, 신입 가족 아이들 이렇게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톡스 라울 를 마지막 감상하면서 가까이서 마지막으로 감상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계속 안 좋네요.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쉬엄쉬엄 일하실 때도 다육생활 하실 때도 쉬엄쉬엄 하시길 바랍니다. 2만 5천명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에오니움 데크롬 원종 길바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 뭐 후레뉴까지 제가 이제 2만 5천명이 되면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벤트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Bye.